증기기관차를 타고 다르질링 시내 관광에 나섰다. 노점상과 행인, 차량들과 부딪힐 듯 스치며 열차는 달린다. 객차 한량에 26명 정원이다. 열차가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길가의 상점들이 부딪힐 듯 다가와 사라진다. 상점들을 지나면 꽃밭에 가을 코스모스가 피어있고 빨래들이 바람에 펄럭인다. 객차 끝에 한 사람이 서 있다. 쥐고 있는 붉은색 손잡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What is this? Brake. Handbrake. 제동을 위한 핸드브레이크였다. 열차의 속력이 줄기 시작했다. 여기 아닌 곳에 열차가 정지했다. 궁금해 밖으로 나가봤다. 열차에 물을 채우는 중이었다. 수증기의 힘으로 가는 증기기관차이기에 수시로 물을 공급해줘야 한다. 석탄도 사람이 일일이 삽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바람에 날린 석탄 가루가 열차 지붕 위를 덮고 있다. 물과 석탄을 공급하고 열차는 다시 출발했다. 열차가 공원에 들어섰다. 이곳에서 30분간 정차다. 사람들은 간식을 먹거나 사진 촬영을 한다. 133년 역사의 다르질링 히말라야 열차는 다르질링의 세 번째 매력이라 할 수 있다.